자, 안녕하세요. 빌딩사촌입니다. 지금 여기가 일본 오사카인데 한창 여행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조류원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검색하니까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찾았던 그 조류원을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지금 바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진짜. 여기가 지금 일본 덴노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런 백화점 건물 같은데, 대형상가? 백화점? 이런 건물 안에 있는 펫샵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 안 들어가 봤어요. 소독약을 뿌리고 갔습니다. 고니치와. 네, 지금 저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촬영을 협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예, 네,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노랑머리 카이큐인데, 여기서도 일본에서 또 우리나라에 보는 카이큐 앵무새를 우리 여기서도 봅니다. 신기해. 아리가또 일로 와봐. 잠깐만. 옳지. 가와이 데스네. 아이고, 이때 애가 어린아이가 호기심 때문인지 입질이 있네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런 다른, 지금 여기 사장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덥석덥석 부리를 갖다 대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 이건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입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쿠라 데시카? 아, 45만엔. 우와, 엄청나네. 진짜 이게, 카이큐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네요. 진짜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한 마리 한 200만원 정도 해요. 지금 영상 찍는 시점으로 한 200만원대 정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450만원, 한국 돈으로 450만원 하니까, 되게 싸다고, 신기하다고 그러세요, 지금. 밑에가 모란앵무예요. 페르소아타 모란앵무인데, 한 마리에 2만원 정도, 2만엔. 한국 돈으로 한 20만원 정도 하네요. 지금 얘네들은 비눈태 모란앵무들인데, 거의 마리당, 네, 11,000, 뭐, 15,000엔 정도 하고 있어요. 한 15만원? 14만원? 우리나라보다 막 확실히 비싸긴 하네요, 일본이. 박설구 데스네. 한국 나마야. 박설구 데스. 박설구. 박설구. 예, 박설구. 하이. 너무 이쁘다. 박설구. 비둘기 중에서 가장 작은 새로 유명한 박설구예요. 예, 우리나라에선 키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요. 많이 줄어다고 해요. 거의 뭐 모란앵무보다도 작은, 어떻게 보면 정말 거의 한 유리앵무 정도의 덩치를 자랑하는 매우 작은 비둘기예요. 자, 보세요. 요 아이가 유리앵무입니다. 우리가는 전형적인 유리앵무예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있네요. 크기 차이가 많이 없어요. 예, 정말 비슷합니다. 지금 유리앵무가 머리가 커가지고 더 커 보이지, 그 덩치 차이, 몸통 크기는 유리앵무랑 똑같습니다. 네, 진짜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매장 전체를 둘러봤는데, 여기는 보통 그런 거예요. 여기는 아무래도 앵무새를 주로 파는 곳입니다. 다른 동물은 없네요. 여기 가끔 햄스터 한 마리 있는 정도? 지금 햄스터가 지금 한 마리가 있는데, 요 아이는 그냥 지금 보시면 한 마리에 12,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원 정도 해요. 품종은 로보로스키 품종 같아요. 햄스터 용품, 토끼 용품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물론 햄스터를 저렇게 분양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일본에서 확실히 이거를 반증을 하네요. 증명을 하네요. 새를 주로 파는 곳에 토끼 용품과 햄스터 용품을 이렇게 즐겨 놓고 판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도 햄스터 용품이 가득해요. 여기 지금 다 햄스터 간식이에요. 네. 이 토끼나 이런 설치류 용품이 되게 많아요. 앵무새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런 거 전시를 되게 잘 해놨습니다. 지금 이거 토끼 가지고 놀으라고 쓰는 이 공이죠? 이거 앵무새가한테 주면 되게 잘 듣고 잘 놀죠. 네, 이런 것처럼. 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갖다 주면은 진짜 앵무새들 정말 환장하고 뜯을 거예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비싸네요. 5,400엔, 우리 한국도 한 5,000원, 5,6,000원 하는 돈입니다.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앵무새 용품들인데, 갑오징어뼈 역시 일본도 똑같이 쓰네요. 그리고 이렇게 아령도 있고요. 좀 괜찮은 거 많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네입니다. 룸 안틀랜틱에서 평상용 새떼. 이거 이쁘게 생겼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양한 사료들 이렇게 지금 단일 알곡으로 판매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알곡을 이렇게 쉐이킹해서 섞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종류씩 알곡을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굴껍질 가루다. 굴껍질 가루. 와, 이게 포도나무 횟대예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진짜 커. 예, 여기도 이렇게 주프림 사료가 있습니다. 아, 주프림 사료 너무 좋죠. 되게 좋은 물건들이 많아. 한국에는 없는 물건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이게 발목링 끼우는 거예요. 여기 끝에다가 발목링을 끼운 다음에 새 발을 전체적으로 쭉 놓고 그대로 쏙 빼는 거예요. 그대로 요거 이 몸통을 쏙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앵무새 장난감. 오, 일본의 새장. 새장 문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여기 고리가 이렇게 있다. 신기하네. 문이 뭔가 재밌게 생겼어요. 신기하네. 이게 고리가 이렇게 딱 잠그는. 좋다. 신기하다. 기발하다. 네, 지금 매장 지금 용품 쪽 옆에는 이렇게 지금 새들이 새장 안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루티노 슈퍼 앵무라고 하죠. 여기 복숭아 앵무라고 하는 그런 종류도 있고, 뭐 또 이쪽에는 특이하게 생긴 새가 있습니다. 이게 남양초홍조라는 새인데요. 네, 이런 새도 있고 옆에 뭐 십자매, 여기 금정조도 있고 다양하게 새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네, 뭐 이렇게 아래쪽에는 전보 잉꼬도 있고 그 옆에 일반 잉꼬도 있습니다. 크기 차이가 좀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 전보 잉꼬는 거의 왕관 앵무만한 크기예요. 엄청납니다. 아, 지금 촬영이 끝나고 지금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거를 꼭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장님이 여기는 원래 매장 내가 촬영이 금지래. 근데 저만 특별하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해당 매장의 알바트로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무튼 여기 해당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골라놓은 물건들 싹 다 사갈 거예요. 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